역시 우리는 아직도 몇 개의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있는 것은 늘 있어 온 것이며 세월은 의례히 좋은 날만 만들어 간다는 따위의 관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를 아십니까? 라며 49개의 고단한 이야기로 우리 소년기와 성장기의 배고픔과 가난을 기록해 가던 어느 날, 그때에는 라면도 없었나요? 라는 어느 소년의 물음과 맞닥뜨렸을 때, 지금 있는 것은 늘 있어 온 것이라는 아이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면은 오늘 우리 시대의 낱말일 뿐이며 곱살미니 꿀꿀이 죽이 그때의 낱말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 곱살미를 경험한 세대들에게는 가난과 피폐의 그때가 아직도 노비 문서처럼 아프게 남아있고, 라면의 세대들에게 그때는 군내나는 전설처럼 생각이워질 뿐입니다. 그처럼 시대는 그 시대의 어휘들 속에서 영유됩니다. 이제 그때를 아십니까? 49개 도망 얘기들. 우리는 어머니나 할머니들에게서 구전으로만 전해져오는 그 어휘들의 실체를 바스락거리는 낡은 흑백 필름과 몇 장의 바랜 사진, 신문 기사 위에 형상화함으로써 완결하려 합니다. 50년대의 몸빼나 국제시장, 60년대 시공관과 물차, 그리고 70년대 통금과 갈등. 그 어휘들은 그러나 흉한 화상을 입은 모습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 역사란 어차피 사람들 사는 모습의 기록일 터이지만, 또 먹고 살기조차 빠듯해 그나마 남긴 기록조차 미군의 전쟁 기록 필름이나 정부가 만든 뉴스 화면이 고작이었지만, 몇 피드의 흑백 필름 조각을 이어 맞춘 우리 프로그램 속에 드러난 우리 삶의 모습은 익명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실명이 담긴 피폐한 자화상이었습니다. 꺼질라 뛰지 마라, 전기 단다 일찍 차라, 쌀 팔러 가요,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요, 서울 전화 나왔어요, 어머니 손은 약손, 12열차 부엌대기 어머니,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에 가기야 거기여 룸펜 애가, 집 떠나면 고생, 전당포 인생, 그 애달픈 삶의 궤적들. 지금 40대, 50대 이후 된 분들은
그 영상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아니라 시청자 자신들이 주인공이었다는 데 대해서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제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을 갖다가 많이 했다. 또 앞으로 올림픽을 갖다가 치른다. 이 세계에서 굴지의 나라가 됐다 했을 적에 돌이켜보면 3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처절한 생활에서 그 비참하고 어떤 때는 터무니 없을 만한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때 그 비참한 생활을 갖다 보면서도 우리가 웃으면서 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재인식할 적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못 산다 하면은 그거 볼 적에 웃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49개 이야기에는 늘 우리들 늙은 어머니가 테마였습니다. 전쟁으로 해서 흉하고 무력해진 남정네들 뒤에서 이제는 파파 할머니가 돼버린 늙은 어머니들이 그때 우리들의 가장이었습니다. 당신은 남고 전쟁을 피해 우리들을 남행열차 타게 한 것도 어머니였고 쌀 한 톨 귀한 보릿고개 시절 당신은 굶으면서도 우리에게 몇 줌의 보리쌀로 곱삶이며 풀떼죽을 먹게 하신 이도 어머니였고 그 추운 겨울에도 당신은 누덕누덕 기운 몸빼 차림이면서도 우리들 추위를 감싸느라 구제품 담요를 뜯어 외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허무가 사람들을 낮술에 취하게 하고 남자들이 그 허무와 낙동강표 소주 위에 척박한 예수를 그려갈 때도 시장바닥 나무 판자를 주어 삼비달 판자집 루빙 지붕을 얹던 이도 어머니였으며 못 먹어 병 갑자기 먹어 자귀난 우리 아픈 배를 쓸어주던 약손도 어머니 손이었습니다. 그 부엌대기 어머니 겨울이 오면 구들장을 지고 시리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아버지 대신 야산에 올라 솔가지를 긁어와 아궁이에 쏘시면 그 생솔 타는 매운 연기로 아픈 눈물을 흘리면서도 굴뚝 연기로 밥 짓는 양 우리 집안의 자존을 지켜오던 어머니. 그러나 가난은 언제나 우리를 가위 눌렀고 우리는 그것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잊고 살았었죠 그동안. 그런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는 참 목이 메대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것을 다시 새삼 또 생각하게 되대요. 그래 아이들한테 저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일러주니까 믿으려 들지 않더군요. 그래 어려운 것을 좀 알아야 좋은 것도 아는데 그때 비하면 요즘이야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다 크고 있어요. 그래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조금 불편하면은 투정을 부리고 투덜대대 그것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게 생각되더군요. 추모할 것이라고는 그 아무것도 없는 1950년대의 연표 속에는 그러나 아이들 공부시키려는 우리의 눈물겨운 노력만이 숨어 있습니다. 책걸상도 없는 노천 교실에서 바둑아 바둑아 이리와 손을 대면 사가 바스러질 것 같은 낡은 교과서를 읽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라는 우리의 맹세를 후렴처럼 외던 우리들 소년기. 도시락은커녕 책보까지 맬 형편이 아니었어도 학교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다니게 하고 싶었던 그때. 그래서 어렵사리 말아준 국민학교 졸업장이 그렇게 빛나게 보이던 그 시절. 그러나 우리의 학력은 국졸로서 끝났고 이내 우리는 미군 집차를 졸졸 따라다니며 할로 기부미 기부미 쪼꼬렛을 부끄럼 없이 외쳤고 해거름이 되면 대갓집 앞 전봇대에 숨어 밥 좀 줘요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우리들 꿈은 몽당 연필, 몽당 크레용일 망정 그것들을 넣고 읍내 중학 구경 한번 하는 것이었는데
그 시절은 이제는 낡은 앨범 속의 동그라미 사진 속에서 자신의 얼굴 찾기조차 힘든 만큼이나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연탄 한 장 새끼줄에 매고 산비탈을 올라야 했던 때, 그 연탄 한 장이 우리들 난방과 취사의 모든 것을 해결하던 그때에도 구두통을 맨 아이들 모습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저녁이 오면 뜨개질하는 어머니 곁에서 그 아이들은 통신 강의록이니 자습선이를 놓고 어김없이 밤을 밝히곤 했습니다. 흐릿한 30쪽짜리 전기는 짬 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는 그나마 전기단다 일찍 자라는 할아버지의 나직한 호통 속에 전기를 끄고 켜놓은 호야불 아래서 일글거리에 목말라 했고, 판자촌 사이로 난 기찻길 그 철로 위에서도 책 읽기에 몰두하는 모습이 잔상이 돼 아직도 신음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학은 우골탑이라 불리웠습니다. 자식들만큼은 어여시 공부시켜 고생시키지 않겠노라고 서울 유학 떠나는 아들을 위해 안준뱅이 책상을 지고 20리길을 걷곤 하던 늙은 아버지. 그리고 또 모래바람 거칠게 불던 여의도 비행장에서 외롭고 괴로운 미국 유학을 떠나는 아들이 박사 따서 오기를 100번 1000번 합장하며 전송하던 늙은 어버이들. 우리는 거기다 어서 빨리 배워와 이 고생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짐까지 얹어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당신들의 가난보다는 그렇게 기다림과 바램만으로 사는 것이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뭐 말로는 부모님들이 고생하셨다는 걸 그 많이 듣고 또 뭐 자주 접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저희들이 자라왔을 때만 해도 어렵고 그래서 기억도 잘 나지도 않고 그래서 별로 기억을 못했는데, 그 프로를 봄으로 해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그 가난했다는 거, 그리고 못 먹었다는 거, 어떤 그런 인상을 짙게 받았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를 뭐 잘 모르죠. 그때 대비가 안 되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현재 그 우리나라의 국력이랄까, 그 생활상이 상당히 변했고 발전했다 하는 걸 그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죠. 우리들 49개 얘기의 플로트는 가난의 실체였습니다. 배불리 먹지 못하고 등 따뜻하게 할 집칸이 없는 것만이 가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죽은 말이 돼버린 전량 농가에 황사가 일 이때쯤 어른들은 밀가루 배급하러 읍내로 나간 사이, 뜀박질이나 운동이 밥 먹여주느냐는 어른들 말을 돼지 오줌통에 불어넣고 너무 맑아 차라리 눈이 아린 하늘을 향해 축구공인 양 돼지 오줌통을 차 올리던 우리들 놀이. 저녁이 되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 라디오 있는 구장집으로 몰려가 그 소리통 속에 사람이 숨어있나 앞 뒤를 흘끔거리며 보던 그 우습던 모습. 그리고 면장집에 있는 단 한 대의 전화기로 어머니는 대처 떠난 아들 소식을 다름질 쳐와서 듣곤 할 때, 우리는 면장집 아이의 학적부에 적힌 전화기 때문에 우쭐거리는 그 아이를 지독히도 부러워하곤 했더랬습니다. 목탄으로 가는 자동차가 하도 신기해 아이들은 한나절 내내 경주하듯 그 뒤를 쫓아다녔고, 어른들은 전차 싸갖기느라 청량리에서 영천까지 걸어다니는 것이 예사였던 그때. 시대는 바뀌었어도 여전히 하늘만 보고 농사를 지으면서 가뭄이면 함지박을 들고 논두럭에서 열을 지어 물을 퍼올리는 우리들 벌거벗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적실 먹을 물조차 귀해서 물차에 찔끔거리는 호수에 양동이를 대고 싸움질하듯 지켜보던
우리의 또 다른 행렬이 판자촌을 더욱 슬프게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골목 저 골목 참으로 많이들 기웃거렸습니다. 옴마께라고 불리던 설탕 사탕을 훌훌 녹이는 아이들 모습이 이 골목에 있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골목에서는 고골리의 외투 같은 긴 겉옷을 입은 땜장수의 양은이나 냄비 때우라는 소리를 쫓아 아침을 비운 아낙들이 가난을 땜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0년대의 폐허와 60년대의 삭막함과 70년대 갈등의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를 아십니까? 그 어둡고 고난스러운 이야기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나간 시절에 우리 모습이 담긴 기록 필름이 없어 간혹 그때 옷을 입히고 그때의 세간 살림을 늘어놓고 흑백 필름으로 그때를 재현시키려 무던 애를 썼으나 그때를 만들지 못하고 들켜버린 경험을 고백합니다. 보릿고개로 부황 뜬 얼굴과 해꺼질라 뛰지 말라던 애처로운 목소리와 염색 군복을 입고 일거리를 찾아 하염없이 헤매거나 피를 팔아 연명하던 그때 거리를 재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이제는 밤의 자유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불과 몇 년 전 통금에 쫓기던 시절에 우리 모습조차도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의 휴가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오늘 우리는 그때 신병훈련소에서 들리던 그 우물한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라는 군가조차도 레코드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너무도 빠른 변화, 너무나도 당연한 듯 여겨지는 우리의 모자람 거의 없는 오늘이 어제를 쉬 있게 했고 그래서 그 어제는 도무지 다시 재현하려 해도 되지 않는 어제가 되어버린 까닭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과거를 잊고 살았다 하는 느낌도 나고요. 그러나 그것은 역사 위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슬픈 점도 많았고 괴로운 점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이 왜 우리를 슬프게 했고 괴롭게 했는가 하는 문제들 이런 것은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과거가 괴로웠다고 또 슬펐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기록해 두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재건할 수 있는 길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통제를 우리와 작별시키던 이 소리. 가난과 궁핍은 결국 세월의 흐름 속에 소멸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생활의 주인일 수 없었던 타율의 시대와 작별하게 했던 이 소리. 그때를 아십니까? 프로그램이 단지 구두점으로 찍어놓은 유단뽀니 꿀꿀이죽 12열차니 룬펜 매혈과 보릿고개, 네칸쇼와 야경꾼, 치마분과 에레나 따위의 어휘들을 우리의 소중한 선험으로 마침표로 찍게 한 것은 우리가 비로소 자유의 시대의 삶으로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자유리 터놓은 본물 같은 체험은 그러므로 해서 거북등같이 갈라 터진 논바닥에서 해마다 풍년을 구가하게 했고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중산층이라 내놓고 말하는 이들이 70%가 넘게 된 오늘 기적 같은 국제수지 흑자의 원년을 맞게 했습니다. 조국을 등지고 도망가듯 미국으로 떠난 이민들이 이제는 모국을 향해 한 해 10억 달러가 넘는 향수를 보내게 했고 뻗어나는 우리의 힘을 이제는 오히려 이곳저곳에서 견제와 부러움으로 맞서오게끔 된 오늘 문화와 스포츠와 과학과 기술의 다양성과 첨단의 시대를 우리는 이미 열어놓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작은 한 소리와 결별함으로써 쌓아올린 자율의 체험이 빚어낸 우리의 오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왜 그때는 라면이 없었어요? 라는 소년들의 물음에 우리가 쉽사리 답할 수 없는 것은 단지 추억이나 회고만이 아닌 고통의 소리로 다가오던 저 소리들의 연원을 지금 우리 스스로가 잊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뒤돌아본다는 것, 우리에게 그것은 향수가 아닌 고난의 앨범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년의 부인이 됐을 저 아이가 꿈꾸듯 애소하듯 쳐다보는 눈길은 언제나 우리들의 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